다시 보고. 자, 이제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입력은 아주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늘 하는 거지만은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글씨체를 좀 크게 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숫자를 칠 때는 우리 키보드의 맨 위에 숫자죠. 그죠? 1, 2, 3, 4, 5, 6, 7, 8, 9, 0. 맞습니다. 그죠? 자, 엔터키 치면 줄이 바뀐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키보드의 왼, 아,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가 있습니다. 걔도 숫자를 칠수 있다 했죠. 그죠? 똑같이 1, 2, 3, 4, 5, 6, 7, 8, 9, 0.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걸두개 놨을까요? 하나는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자 입력할 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칠 때는 여러분, 이후에 거 치지 마시고, 오른쪽 숫자 키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훨씬 빨라요. 그죠? 위쪽 숫자 키들은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서로 가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오른쪽 숫자 키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냥. 손목은 가만히 있고, 따따따 움직이면 끝나요. 그냥 항상 칠 때, 이 오른쪽 걸로 숫자를 치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그러면 더 빨리 칠수 있어요. 특히 워드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표에 숫자들을 넣어요. 금액 단위라든지 어떤 뭐 숫자들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때 이걸로 치세요. 괜히 막 이렇게 위에 거 가지고 툭툭툭 치다 보면 거기서도 또뭐 적어도 한 10초 이상 차이 납니다. 오른쪽 걸로 많이 치려고 하고 가끔 오른쪽을 치다 보면 안될 때가 있죠. 그죠? 그때는 뭐 문제죠? 오른쪽 숫자를 쳤는데 안 쳐져요. 위에 넘락이라는 거 있죠. 넘락이라는 게 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꺼졌다면 숫자가 먹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하살표라든지 홈이나 페이지업, 페이지다운, 엔드 바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기능이 먹혀요. 넘락을 켜줘야만이 숫자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도 거기 있는 걸 쓰세요. 여러분 특히 더하기 기호를 쓰려고 할때 어떻게 됩니까? 시프트 누르고 위에 있는 그 엔터키 위쪽에 있는 런이라는 걸 눌러야 되죠. 두 개의 키를 눌러야 돼요. 하지만 여기 키는요 그냥 플러스만 누르면 돼요. 이거 굳이 시프트 플러스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누르세요. 그 사칙 연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걸 누르면 훨씬 편한데 굳이 시프트 누르고 이거 누르시는 분 있어요.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그죠? 이쪽 키가 더 편합니다. 또 거기 보면 엔터키도 하나 있어요, 또 그죠? 치고 다시 엔터키 큰 엔터키로 오지 마시고 그 숫자 3번 키 옆에 보면 엔터라고 있잖아요. 똑같은 키입니다. 이걸로도 줄이 바뀌어. 그 치다가 숫자를 치다가 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엔터를 치세요, 그죠? 손이 또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그죠? 빨리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자꾸 터득하시면 돼요. 내가 타자가 넣었다면 요령을 터득하셔야 하고 타자를 내가 메꿀 수 있는 요령을 특히 단축키라든지 이렇게 좀더 빨리 칠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걸 터득하시면 그만큼 여러분 타자가 느리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생깁니다. 특히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타자가 느리도요 워드 읽으면 딸수 있어요. 단축키면 잘쓸 수도. 자, 또 엔터키를 치겠죠. 그 다음에 영어를 칠수 있죠. 그죠? 그냥 우리가 소문자 상태에서 A, B, C, D, E, F, G. 자, 소문자는 뭡니까? 캡스락이 꺼진 상태, 그죠? 키보드에 불이 세개 들어오는 중에 중간에 있는 캡스락. 우리가 캡스락 키를 누르면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죠, 그죠? 꺼진 상태가 소문자고, 다시 캡스락 키를 누릅니다. 왼쪽 맨 중간에 있는 거. 맨 왼쪽 중간에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누르면 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A, B, C, D, E, F, G 치면은? 대문자 치지죠. 자, 탭, 탭. 자, 워드 1급에서는 우리 영어 단어. 영어 단어를 칠 때는요, 무조건 첫 음절은 대문자로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캡스락 켜가지고 K 치고 그 다음에 캡스락 끄고 O, R, E, A 이렇게 칩니다. 그죠?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소문자 상태로 계속 치나갑니다. 그죠? 어차피 소문자가 다니까 많으니까. 근데 중간에 대문자 쳐야 돼요. 이제. 아니면 첫 음절을 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캡스락 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Shift 누른 채로 K 누릅니다. 소문자 상태였어요. 그럼 대문자가 쳐져요. 그리고 Shift를 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소문자 상태니까 치면 되겠죠.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단어를 칠때첫 음절은 무조건 대문자 쳐야 돼요. 그거 하나 잘못 쓰면 3점 감점 됩니다. 글자 하나당 3점 감점 정도 돼요. 3점 정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타 10개만 틀리면 3점 감점 되는 거예요. 그럼 불합격이죠. 그죠?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오타가 최대한 없게 해야 되니까 특히 이런 거 대소문자는 오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첫 음절은 무조건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그대로 그냥 시프트 대문자 그다음 떼고 따다닥 치면 됩니다. 나중에 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치면 됩니다. 반대로 대문자 상태로 계속 치다가 내가 소문자 치고 싶다면 똑같이 대문자 상태로 치다가 소문자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프트 누르고 또 치면 소문자가 되죠. 떼면은 대문자 상태가 되죠. 왜 대문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요놈을 잘 안 쓰지만 소문자에서 대문자 칠 때는 우리 시프트 누른다는 거. 시프트는 대소문자를 반대로 입력하기에 좀 도와주는 키예요. 자, 그리고 한글도 가능하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무슨 키 누릅니까? 한영키 누르고.
자, 영어 상태였으니까 한옆키를 한번 누르면 되죠. 자, 이거 우리 토글키라 그랬죠. 그죠? 하나의 키에 두 가지 기능 가지고 캡스락, 한영, 전부 다 그렇죠. 지금 영어 상태에서 한 번만 딱 눌렀습니다. 한글이 되죠? 이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치죠? 아이고, 꼭 치죠? 한글 되죠? 그죠? 다시 탭키 누릅니다. 아, 엔터키 칩니다. 자, 이번에는 뭘 칩니까? 한자. 자, 대부분 한자 치면 이러시죠? 대하고 한자키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죠? 키보드에 한자키 누르면 대에 해당하는 한자를 골라라. 아, 대한민국 됐자, 얘네, 그죠? 자, 마우스로 하셔도 되는데 마우스로 하지 않습니다. 또 1급에서요. 시험 칠 때는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방향키. 자, 막 옆에 있다 그러면 마우스가 손이 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향키로 타타 움직인 다음에 대자 맞네요. 어떻게 엔터키 딱 치면 됩니다. 한 하고도 한자키 누르고 방향키로 움직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죠? 민 한자 엔터 국 한자 엔터. 그 마우스를 최대한 안 쓰셔야 돼요. 마우스를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야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몇 초 걸려요. 그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몇 분이 걸리는 겁니다. 타자가 안 걸 늦어가지고 시간이 5분 모자라는데 마우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시험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마우스를 최대한 안 쓰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시간을. 그죠? 자, 시험에는 이렇게 안 하죠? 시험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을 다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자키 누르죠. 그러면 대한민국 나오네요. 물론 한 두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마우스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키보드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엔터키 치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하죠. 그죠? 요거. 요거. 한글하고 갈라열고 한자도 이렇게 합니다. 요걸 반드시 체크해놓고 엔터 치면 돼요. 요걸 시험 전에 미리 체크하시면 돼요. 시험 전에 미리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들어오면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 치기 전이다. 그럼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미리 한 번 더 봤어요. 들어왔죠? 그죠? 자, 그럼 시험을 쳤어요. 지금. 시험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대한민국 치고 한자키 눌렀습니다. 자,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엔터키만 치면 돼요. 봐요. 한 번 그 전에 프로그램에서 체크가 됐다면 시험 치고 들어갔을 때도 체크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번 미리 해놓으면 되죠. 그죠? 연습할 시간에 미리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엔터. 바로 엔터만 치면 바로 됩니다. 괜히 마우스만 앉아서 또 그 체크할 필요 없이. 그래서 시험 치기 전 예비 작업을 제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 작업만 해놔도 1, 2분을 봅니다. 미리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선행 작업을 해놓습니다. 이 작업 같이 이렇게. 그럼 내가 괜히 손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엔터만 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한자를 넣을 수 있고 특수문자도 넣을 수 있죠. 그죠? 자, 특수문자 우리 배웠는데 원래는 미음치고 한자키 누르면 되는데 라고 알았는데 안됩니다. 한글에서는 안 먹힌다 했어요. 키보드를 방식이 틀리게 놨어요. 이게 뭐 자체 키보드 방식을 쓰기 때문에 틀립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이제 미음치고 원래 한자 누르면 바뀌어야 되는데 미음치고 한자 누르면 안 바뀌고 코인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A로 바뀌죠. 도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새로운 걸 넣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넣는 거면 입력이라는 새로운 걸 넣는 거는 입력이 다 있어요. 입력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표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면 돼요. 자, 이게 뭐 있네요? 컨트롤 F10. 당연히 이제 여러분은 요걸 외워야 되겠죠. 이거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앞으로. 자, 이거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다고 입력에 가지 마시고. 자, 2007에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2007에서는. 2005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2007에서는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얘만 눌러도 됩니다. 그래도 컨트롤 F10 것처럼 문자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자, 지금 여기 새로운 거 넣는 게 들어간 거죠. 4번. 그죠? 자, 요건. 최근에 넣었던 거, 최근에. 최근에 내가 넣었다면 요걸 누르기만 누르면 들어가고요. 자, 아니면 요거 눌러서 문자표. 그럼 뜨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 뭘 해요? 내가 여기다 한번 넣어야 되더라. 어떻게 해요? 컨트롤 F10. 바로 뜨죠? 뜨고 여러분 사용할 거는 HNC 문자표입니다. 이겁니다. 여기 선택을 하시고 늘 쓰는 거는 어디냐면 시험이나 어디 쓰는 거는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정각기호 일반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쓰시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정각기호 일반.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동그라미나 이런 거 아니면 두 개짜리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씁니다. 또 아니면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위주밖에 안 써요. 여러분요. 그 정각기호 일반이 바로 우리가 늘 쓰는 미음치면 나오는 도인들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정각기호 일반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정각기호 일반. 그리고 그것도 한글 HNC 문자표에 가서 정각기호 일반입니다.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죠? 딴 데 가면 여기 정각기호 일반도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여기 가서 한글이 어차피 한글에 쓸 거니까 한글의 거 선택하고요. 정각기호 일반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늘 쓰는 우리가 도인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요거 따로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치기 전에 미리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하나 넣어놓고 이제 시험 치고 있다. 그러면 딱 어떻게 해요? 컨트롤 F10만 딱 치면 벌써 내가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 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탁 돼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무슨 예비 작업을 미리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마우스 가지고 선택하는 시간을 또 벌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또 몇십 초 버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몇 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한 타자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런 걸로 보상을 좀 받으시고 하면은 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특수문자를 넣을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자, 이게 특수문자 넣기고요. 자, 또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4와 5 사이에, 5와 6 사이에 커서가 있어요. 커서가 여기 있죠. 그죠? 여러분 삭제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요? 삭제를 할 거면 어떻게 삭제합니까? 5, 2, 3, 4, 5를 지울 거예요. 어떻게 지우면 됩니까? 무슨 키 누르면 됩니까?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라겠죠, 그죠? 왼쪽 화살표 되는 거죠, 왼쪽 키 위에 있는 거. 자,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 5, 한번 누르면 4, 3, 2, 되죠, 그죠? 자, 6, 7, 8, 9 지울 겁니다. 어떻게 지운다 켰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커서를 여기 옮기고, 그죠? 백스페이스. 타. 이러면 되죠, 그죠? 백스페이스.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자, 5, 6 사이에 커서가 있다면, 앞으로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맞아요. 커서 앞을 지울 때는 5, 4, 3, 2 지우죠. 6, 7, 8, 9 지우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백스페이스 키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우스까지 또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서 어떻게 해요? 9까지 가가지고, 또 따따따따 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2, 3, 4, 5 지웠으니까 6, 7, 8, 9니까 커서 뒤에 거 지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드리트 키. 지워오는 키. 따따따따.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죠? 괜히 커서를 움직이지 마세요. 그죠? 마우스까지 또 손이 갔다 왔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 3, 4, 5, 6, 7, 8을 불을 지우래요. 위에 거 똑같이. 아래 거. 그럼 뭐 커서를 여기 두든지 여기 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안 지우죠. 또 여러 개를 지울 때 어떻게 해요? 2번부터 드래그 쫙 해서 9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영역 지정 뭐 블럭 설정 이런 말 쓴다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 키 중에 하나를 누르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딱 누르면 한 방에 지우죠. 마찬가지죠. 여러 줄을 지울 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죠? 자,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Z, Z, Z. 각으로 되돌리면 된다 했습니다. 컨트롤 Z. 그죠? 자, 이런 키들. 자, 또 복사나 삭 붙여넣기 또는 잘라내기 이런 키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복사할 거예요. 요거 두 줄을 드래그를 하죠.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복사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부턴 복사. 자, 원하는 곳에 가서 오른쪽부턴 붙이기. 자, 이게 기본이긴 한데 이제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단축키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자, 드래그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V.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단축키. 자, 컨트롤 Z로 가고 돌리고 다시 보면 잘라내기예요. 잘라내기 이동이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잘라내기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드래그 한 다음에 잘라내기 단축이 뭡니까? 컨트롤 X. 다 없어지죠? 그 다음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V 똑같이. 이게 기본이었죠. 그죠? 1과목 때 우리 이걸 처음에 잘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축키 다섯 개는 항상 쓰락했습니다. 늘 쓰락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지금 같은 시험 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겁니다. 뭡니까? 컨트롤 A 모두 선택. 컨트롤 A 모두 선택. 그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Z 가거. 컨트롤 X는 잘라내기.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는 복사. 자, X와 C 한 걸 뭐 해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죠. 그죠? 붙여넣기. 그죠? 컨트롤 V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셨다 했습니다. 단 다른 거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하기 전까지. 그죠? 자, 그 방법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입니다. 네? 편집하는 거. 자, 또 다른 편집도 똑같죠? 대한민국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글자 크기를 준다거나, 자, 글꼴을 바꾼다거나, 그죠? 국체로 바꾼다거나, 색을 준다거나. 자, 이게 색이죠. 그죠? 여기 색이고. 자, 우리 알고 있는 또 뭡니까? 진하게, 기울임, 밑줄, 치소성. 그죠? 이렇게 줬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니까 체크 돼 있죠. 그죠? 이걸 안 주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끄면 됩니다. 자, 한 밑만 선택해서 치소성 끄고 기울임 끄고 진하게 끄겠습니다. 색깔도 주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만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위를 잡고 나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복사도 마찬가지고 잘라내기도 마찬가지고. 자, 또 하나 될게 정렬입니다. 정렬이라는 게 뭡니까?
얘는 문단 단위로 동작합니다. 한 문단, 두 문단일 듯이 우리가 문단 단위로 동작하는 게 얘들이에요. 지금은 한 줄이니까 어차피 여러분 한 줄이라고 생각하고 줄 단위로 동작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줄이 있더라도 자, 이렇죠, 그죠? 자, 이거 있다면 이게 하나의 문단이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문단 부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고, 그죠?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게 문단이니까. 자, 여기 아무 데나 커서 두면 돼요. 꼭 드래그를 꼭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문단 단위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단에 커서를 두고요.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하면 얘들이 알아서 문단 전체가 바뀝니다, 그냥.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문단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문단 단위로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드래그를 처음부터 대자 딱 까가지고 다 이렇게 정확하시는 분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또 여기에 또 문단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문단이 지금 두 개의 문단이죠. 요거 세 줄짜리 문단이, 그죠? 요때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뭐 가운데 정렬을 한다거나 뭐 여기에 이제 들여쓰기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대자부터 이렇게 해서 이까지 정확하게 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발만 걸치면 돼요. 여기서 그냥 F부터 요렇게만 발만 걸쳐도 돼요. 이렇게만. 그러면 요거와 여기 딱 발이 걸쳤죠, 그죠? 두 문단 사이를. 그러면 선택이 된 거예요,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보세요. 다 같이 움직이죠, 그죠? 또는 이 앞에 들여쓰기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Alt T 가서 들여쓰기 딱 해서 들여쓰기를 좀 많이 해라. 자, 들여쓰기는 우리 첫 줄을 들여쓴다 했죠, 그죠? 선택. 그럼 보세요, 이만큼 둘 다 들여쓰기 돼버렸죠, 그죠? 여기도. 그죠? 이렇게 됐죠. 요만큼 들여쓰기 됐고 여기도 요만큼 들여쓰기 됐죠. 그죠? 그렇게 문단에 발만 걸치면 되는데 굳이 막 처음부터 어렵게 막 드래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대충 그냥 여러분이 그냥 드래그 대충 하면 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쭉 발만 걸치면 돼. 발만 이렇게 서로 발만 까만 부분이 그냥 이렇게 걸쳐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적용하면 돼요. 괜히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쭉 해놓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떤 작업을 정렬이가 어떤 거가 마찬가지입니다.